어제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흔히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죠. 자기 눈만 가리면 다른 사람들도 모를 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왜그 비공개로 했는지 이유도 비공개랍니다. 이미 경찰이 소위 그 기자분들 사이에 통칭되는 지라시 형태로 돌린 내용에는 오랜 기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당에 가입해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하기 위한 기회를 노렸다. 이렇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발표를 안 합니까? 그리고 이분에 대한 금융거래나 자금수수 내용 제대로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왜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일부 변명문 내에 일부만 발췌했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정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얘기의 제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은 제2, 제3의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경찰이 초래한 겁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테러, 제2, 제3의 유사한 정치적 테러가 없도록 만들고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적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 수사가 결국은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가짜뉴스와 여러 가지 그 뒷얘기 그리고 정치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경찰이 자초했습니다. 만약에 선거기간에 제2, 제3의 유사한 정치 테러를 한다면 이번 경찰 수사,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시고요. 관련된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